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8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또다시 4차 선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베니 간츠 대체 총리는 지난 11월 10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예산안 통과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4차 선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허용치의 12배가 넘는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수개월 안에 이란 핵협정에 재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계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또다시 4차 선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베니 간츠 대체 총리는 지난 11월 10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예산안 통과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4차 선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크네셋 회의에서 베니 간츠 대체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간츠는 이날 연설에서 네타냐후에게 우리는 이미 재무부가 2021년 예산을 준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간츠는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곧 새로운 선거로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간츠는 10일 밤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기능적인 정부가 필요하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연합정부의 초기 예산 마감일은 8월이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초기 협상과 달리 1년 예산을 요구해 예산안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간츠가 속한 청백당의 중진 의원 5명 또한 예산안 논쟁에서 간츠가 또다시 양보할 경우 청백당에서 탈당해 새로운 야당을 결성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칸 공영방송은 11월 8일 베니 간츠 대체 총리가 야미나당의 당수인 나프탈리 베넷을 만나 연합정부 해산과 새로운 선거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당은 연합정부 해산에 합의하고 네 번째 총선의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에 동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베넷은 칸 라디오에서 국가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했습니다. 채널 12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선거를 실시할 경우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현재 36석보다 줄어든 28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시에 베넷의 야미나가 22석, 예시아티드가 17석, 아랍 공동리스트가 13석, 청백당이 11석, 유나이티드 토라 유대교가 8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츠의 발언에 대해 리쿠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백당이 이스라엘을 불필요한 선거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청백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청백당이 이제 여론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합정부는 지난 8월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예산안 통과 마감 기한을 12월 23일로 연기했으며 12월에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자동으로 해산합니다. 이란이 허용치의 12배가 넘는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수개월 안에 이란 핵협정에 재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기준의 12배가 넘는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회원국에게 배포한 기밀문서를 통해 12월 2일 기준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2,442.9kg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핵협정에서 허용한 202.8kg을 훨씬 넘는 수치이며 지난 8월에 대비해 재고가 약 340kg 증가한 것입니다. 이란은 농축 농도 역시 핵합의 기준이 3.67%보다 높은 4.5%로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져 핵합의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의 전 수석보좌관 아모스 호우슈타인은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정에 재복귀하는 것이 바이든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호우슈타인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첫 3개월의 임기 기간 동안 이란 핵협정에 복귀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바이든이 2015년 핵합의 조약의 만료일 등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 에이브람스 미국 이란 특별대표는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 매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아랍권 관계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바이든이 해제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살만 사우디 국왕은 지난 11월 12일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강하게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국왕은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급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란의 위협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란이 테러를 지원하고 이 지역의 종파주의를 부추긴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혼란 속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반이란 중동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CEO와 몇 차례 연락했고 하다사 병원은 러시아와 백신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아랍계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수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후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월 12일 화이자 CEO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뒤 합의안에 서명할 만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 12는 비공식 보고서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화이자 CEO 간의 통화에서 300만 회 분량의 백신에 대한 거래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1월 11일 자체 개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2%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이후 이스라엘 하다사 병원과 백신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다사 병원은 백신 등록을 위해 보건부에 서류를 제출했고 150만 회 분의 백신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제약사 두 곳과 백신 투약 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계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스라엘인들의 서원지구 방문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 10일부터 발효된 이 금지 명령은 한 달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아랍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이스라엘의 코로나19 감염의 약 38%가 아랍 도시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아 최근 아랍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감염이 증가한 것은 팔레스타인 방문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최고 권위자인 로니 감주 교수는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경우 서원지구로 가는 모든 건널목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החיסון של פייזר דורש שתי מנות חיסון לאדם. השאיפה היא שהספקת החיסונים של פייזר תתחיל בחודש ינואר ושהיא תלך ותגבר בחודשים לאחר מכן.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